적폐 정권의 먼지털이식 수사, 감사, 조사가 오히려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줬습니다. 경선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 본선 경쟁력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전 지역에서, 전 영역에서, 전 연령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길 후보, 바로 저 이재명만이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네거티브로 흙탕물이 쏟아지고 손실이 저에게 발생해도 저만은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 하겠습니다. 끝까지 민주당 원팀 정신 지켜내겠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 충남 시도민 여러분, 이곳 충청에 오니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아마도 제가 충청사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처갓집에 가면 넉넉하고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곳 충청이 우리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충청의 사위, 그리고 검증된 국민 일꾼 기호 1번 이재명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채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치르면서 친구와 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오히려 청춘들을 아프게 합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수백 장의 이력서를 남긴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죽어가고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없는 기계에 눌려서 또 죽어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 여성,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역 불균형 때문에 지방은 소멸한다고 아우성, 수도권은 또 폭발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디지털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은 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귀환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 합당한 몫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회복시키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협력 속에서 경쟁하고 실패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 우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은 희망이 있고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합니다. 밤길을 걷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출생부터 생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폐 세력의 귀환을 막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결코 이익을 볼 수 없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 뚜렷한 개혁 정신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내는 강력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더 새로운 나라, 더 희망찬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게으른 배짱이가 갑자기 부지런한 개미가 되는 것은 만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저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이재명은 정직한 정치인임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증명합니다. 성남시정 성과로 지난 대선에 초대받았고 장기간 전국 1위의 도정 만족도가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적폐 정권의 먼지털이식 수사, 감사, 조사가 오히려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이 대전환의 위기를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청렴하고 유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위기시대 대통령에 필요한 덕목은 진보, 보수, 좌우 이념이 아닙니다. 확고한 실용적 민생개혁 의지,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굳센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위기시대의 대통령은 그래서 위기 돌파형이라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전 시도민 여러분, 온갖 공약들을 후보들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후보의 공약이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충남 대전 발전은 후보들의 공약 차이가 아니라 후보들의 실천력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면 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실제 집행했고 약속을 지켰던 이재명만이 이 충남 대전 발전 공약을 지키고 실제로 이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은 본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본선에서 지는 경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선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 본선 경쟁력,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전 지역에서, 전 영역에서, 전 연령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길 후보, 바로 저 이재명만이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네거티브로 흙탕물이 쏟아지고 손실이 저에게 발생해도 저만은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 끝까지 민주당 원팀 정신 지켜내겠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로 똘똘 뭉쳐서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더 유능하고 더 강력한 이재명 정부로 청출 어람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대리인일 뿐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행정은 길을 잘 가면 되지만 정치는 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제게 기회를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가시밭 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내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성장사회, 억울함이 없는 공정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 이렇게 6분의 정견 발표를 마쳤습니다.